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봄이 좀 완전히 온 것 같죠? 그동안 이 봄이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일교차도 심하고 감기도 걸리고 또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도 하고 참 봄이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화사한 봄 같으십니다. 사순절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순절에 그 주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따스한 희망으로 봄바람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을 새롭게 갖게 되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미래가 새롭게 느껴지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가서 8장이 되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얼굴빛이 많이 어둡고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또 언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그 표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가서 8장을 한 네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요. 아가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방법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방법을 세속적으로 쓰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사랑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바다처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뭐를 받아들이는 걸까?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랑은 없인 여김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업심여김까지 받아들이는 거다. 자,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심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 청년 시절에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뺀질이들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껏 만나지 못할 만큼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소금거림이 될 만큼 뭔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업신여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그 1절의 말처럼 그래요. 너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를 좀 자유롭게 편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마치 내가 오빠에게 인사하듯이 키스 인사를 하듯이 그렇게 남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 깊은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는 수근거림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오라비와 같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라비와 같은 수준 나와 비슷한 형편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은 너무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천한 여자여 별 볼 일 없는데 솔로몬 왕은 너무너무나 존귀한 고대 근동의 최고의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인데 자기는 무식하고 가난하거든요. 그 둘의 사귐 자체가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왕이 니를 왜 사랑하냐?
저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왕비와 후궁과 처첩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갖고 노는 거야. 너같이 천한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너 상처만 받는다 너. 다들 수군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너무 갭이 크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업신여김을 받는 거,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솔로몬 왕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솔로몬 왕이 외국의 공주를 사랑했다면, 아니면 어떤 장관의 귀족의 딸을 사랑했다면 놀림을 안 받을 거예요. 왕이 천박하게 말이야, 수준 낮게 저런 무식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여자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업신여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지 못할 정도라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우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처음 만나서 결혼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그 아픔이 있어요. 뭐 그 여자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의 딸인데 이 남자는 가진 것이 없고 천하고 부자가 없어가지고 만나주지를 않았고, 어쩌다 만나자고 해서 결혼 허락한 줄 알았더니 막 네 주제에 어디 가면 내 딸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런데도 그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스모마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어떤 스모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너무나 고결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존귀한 왕자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격이 안 맞아요. 얼마나 천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냄새나는 어부들과 천박한 사람들, 환자들, 늘 그런 사람과 어울리니까요. 세상에 쟁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죄인의 친구다. 늘 어울리는 것이 그렇고, 먹고 마시고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나사렛 목수 할 수 없지만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에 불과한 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진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업신여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면은 꼭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 온 사람 중에는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고창병든 사람, 손이 마른 사람, 또는 다른 데 가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엿보거늘,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보자.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요, 월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오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멸시하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람들 앞에서 일으켜 세우고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범하는다는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업신여김과 수모를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요,
그 낳고 치유받은 환자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건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나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기어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귀중하다는 걸, 내가 온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까지 나를 고쳐주시는 걸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요, 그 환자들은 아주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취급까지 받으셔야 될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용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세리장이잖아요. 매국노의 대명사인데 거기에 괴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 미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위는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자기 발견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아래 멈춰서 위를 쳐다보시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물밀듯이 예수님을 지금 둘러서 있는데,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거룩한 분이 왜 저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어떻게 매국노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수모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그 당사자에게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 너와 함께 있는 것 만인에게 알릴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 너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일곱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잖아요. 창녀로 온몸이 망가지고 더러운 여자잖아요. 그 죄인인 그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강력한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없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죄인인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애무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잖아요. 봐라 봐라, 저 더러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지에게 행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대놓고 있는 거 봐라, 천한 놈이다. 예수님이요, 그거 그대로 뒀어요. 아서라 아서라, 사람들 다 보지 않냐, 그만해라, 그러시지 않고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시몬아, 네가 내가 들어올 때 기본적인 예의도 없잖아. 너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너는 수건 하나 나한테 안 주는데 그녀는 자기의 고귀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녀는 용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로 인해서 증오를 받을 줄 알았어요. 멸시받을 줄 알았어요. 천한 여자들이나 어울린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만 이 문제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까지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비난받는 게 뭔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는 연인 관계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심지어 사생아도 있다.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왜 주님이 그건 몰랐겠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에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역사의 대대로 교만한 지식인들에게
무신론자 철학자들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대요. 그녀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사랑은 수모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그 가운데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왜 그 자리에 있냐? 그 수준 가운데 섞여 있냐? 너는 다르다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는데 예수님 안 내려오셨어요. 마지막 고통 가운데 절망당한 그들, 죄인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낙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하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시면서 모욕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죽음 너머까지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그 사람의 수준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 감당하는 게 사랑이죠. 요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이제는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죠. 얼마 전에 한 대그룹의 회장이 구속됐죠.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어떤 교회 장로인 무슨 회장. 여러분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느 산학회 회원이고 어떤 그룹에 있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학교 나온지 어느 출신인지 그냥 교회 다니는 장로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인화학교 사건 때도 온통 교회와 장로와 뭐 그런 이야기, 교회 다니는 이게 계속 나왔거든요. 여러분 뉴스 중에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느 사찰의 불자인. 어떻게 기독교인들만 죄를 짓나요? 물론 죄인들이 모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요. 우리나라에 뭐 25%가 안 되잖아요. 2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형 사건엔 전부 다 기독교인들만 나오죠? 특히 장로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어느 사찰에 적을 두고 있는 불자인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도 있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걸 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니네들이 아무리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을 해도 아니 실제로 죄를 범해도 그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욕을 먹겠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사랑을 외치는데 자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여자를 불러서 이렇게 야 죄는 네가 짓고 왜 내가 곤란하냐? 아, 네 때문에 내가 정말 곤란하잖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그 죄는 누가 치러요? 죄값은 내가 대신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할게. 내가 대신 망치로 못이 박혀서 너 대신 죽어줄게. 피를 흘릴게. 대신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때 그냥 갔을까요? 예수님은 두고 보자.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있을 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교인들이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저는 예수님 은혜로 이제까지 살고 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적 있어요? 다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내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기대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같이 천하고 더러운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너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너가 나를 믿지 않는 거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겠다. 내가 다시 올 때 너 만나는 것이 영 낯설게 될 것 같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요, 아주 기이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들, 백일하에 폭로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 나 안단 말 좀 하지 마라. 너 회사 그냥 조용히 다니고 교회 다닌단 말 하지 말고 다녀라. 너 회사에서 욕은 다 먹으면서 그렇게 성과는 못 대놓고 자꾸 신천교회 다닌단 말 하지 말아라. 그냥 성룡사 다닌다고 해라.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말하는 게 기적 아닌, 너가 나를 믿는다고 내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해도 괜찮아.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 괜찮아. 그게 사랑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시대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활동할 그때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였고요, 로마인들에게는 무식하고 정말 형편없는 무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나 자랑스럽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본다면 그 젊은 시절에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또 과거에 추한 죄악들이 있을 때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 것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책임성이 없고 부도덕하며 반항적이고 변덕이 심하다. 만일 그들에게 이 사회를 맡긴다면 금방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아멘 안 해요? 제가 오늘 새벽 6시가 안 돼서 이 홍대 앞을 지나가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애들이요, 그 뭐 찾길 신호등인 거 없어요. 막 바글바글 나와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거리를 홍대 전체를 헤매고 있는데, 죄악이 아주 절여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 즉시로 제 마음속에, 아니지, 이들이 이렇게 일찍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의 공허함을 느끼고 이제 곧 있으면은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얘네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더 이상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철학 기도가 너무 쉬울 거야. 매일 철학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거야. 이야, 미리 희망했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될 사람들이다. 갑자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이들을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가끔 다 교회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올 때 보면은 뭐 일단 머리 스타일부터서 교회 분위기를 망친 애들이 있고요. 행동하는 건 없는 거, 말하는 투나 목소리까지요. 걔 때문에 교회가 그냥 격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주님 오늘도 걔가 옵니까? 뭐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 목사님 하고 막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자를 못 맞춰서 아멘 갑자기 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욕을 먹을지라도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분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상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을, 또 아직 젊은 세대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대상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너무나 모자라고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마음 한번 딱 잡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이에요.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은 못 변화돼도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얼마든지 180도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가 27인가요? 그때 전 세계를 정복해요. 여러분,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게 25살이에요. 존 칼빈이 종교개혁에 가담한 나이가 21살부터예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불후의 명작을 완성을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설교가로서 영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27살이에요.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 날들의 나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감싸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수치감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너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내 딸이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그 석류즙 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저 왜 드려요? 뭐 하려고? 그 교훈을 내게서 받기 위해서요. 너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어머님처럼, 어머님이 나에게 늘 교훈하신 것처럼 너 한마디 한마디 내가 놓치지 않고 너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의 교훈을 다 받겠다. 그리고 나는 너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향기로운 술과 석류즙으로 내게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상대편의 어떤 말도 놓치지 않고 다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그의 말 하나하나가 시처럼 들려요. 사랑하면
그가 하는 이야기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예술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를 닮아가고 싶고 본받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너의 교훈을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물론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니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구나 시인이잖아요. 기가 막힌 예술가잖아요. 그 여인은, 술람의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의 지혜에 탐복을 하면서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이야기 또 해주세요. 지식을 얻는 것보다 솔로몬 왕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죠. 여러분 상대편에 대한 존경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듣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야, 어떻게 너는 세월이 갈수록 애 같냐? 세월이 갈수록 너처럼 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녀를 사랑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잘난 척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람의 여인이요 점점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게 맨날 교훈이야. 사랑이 변질되면 이런 태도가 나요. 그리고서 자기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서 상대편에 비해서 너무 꿀리니까 이걸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뭐 잘났다고 말이 이렇게 많냐. 그래, 그래 네 잘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꼬투리 잡고 말을 꼬여갖고 시비 걸고 이러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말 한마디 잡고 이제 꼬투리 물고 늘어지거든요. 사랑이 식거나 변질되면 그래요. 근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편의 모든 걸 귀를 기르는데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이 반응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싱그럽게 느끼는 거예요. 순수하게 느껴져요. 나는 세상 때가 아무도 없고 권력에 취해 있고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것 같은데 그녀는 왜 이렇게 순수할까? 웃는 소리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눈빛과 행동과 말 내뱉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싱그러움으로 다가오죠. 오히려 솔로몬 왕은 그녀를 사랑함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에게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몇 명 세워서 한번 물어볼까요? 결혼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막 이제 그 좀 들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그런데요. 이사 갈 때, 그때 남자들은 공포를 느낀대요. 왜냐면 이사 가는데 주소를 안 알려주면 더 떨리고요. 그 자기 버리고 갈까봐 애완용 개를 꼭 껴안고 있대. 절대로 놓지 않는데. 왜냐면 애완용 개는 안 버리니까. 그동안 개보다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면 상대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대할 때 교훈을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눈금방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훈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꼭 그에게서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가장 상대편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죠.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있죠. 아마 그 당시 이름만 되면은 너무 창피한 여자라서 이름을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극도로 꺼려지는 여자예요. 다시 말해서 거의 정신질환의 마지막 단계랑 마찬가지예요. 미치기 직전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여자일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셨는지 하필이면 그녀가 물동이고 지나가는데 왜 말을 걸어갖고 그 수모를 당하냐고요. 물 한 잔 달라 그랬다가요. 텐통 당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인 네가 왜 나한테 수작을 걸어? 만약 제가 성경을 썼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썼을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나한테 물 달라고? 너희들 와 잘 만났어. 다른 데서 그 당해갖고 예수님께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말을 시키면서 네 야곱의 우물을 알아? 이 우물이 얼마나 돼? 너 쪽박도 없는 주제, 뭐 두루박도 없는 주제, 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가만 조용히 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까불고 있어. 너 죄 내가 한번 이야기할까? 촤악! 조용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한마디 한마디에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래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너 남편 데려와봐. 남편이 없나이다.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이것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지. 그동안 너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니?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다 널 버리고 갔지. 그들도 너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예수님은요 그녀의 어떤 말에도 그녀를 찌르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다 이해해 주셨어요. 진리를 옆에다 살짝 얹어놓으면서 그녀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그녀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너무 위대한 대화였어요. 가장 상처투성이었던 그녀가 가장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장 존귀한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다 말한 일을 와보라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과거가 슬프지 않은 능력 있는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이었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훈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늘 가르치려고 혼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변명을 해도 어떤 위선을 부려도 그래 얼마나 너가 아프면 그러겠니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상대편을 존중히 여겨야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요 사랑한다가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상대편을 오해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내 딴에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나중에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희생을 했는데 손해를 봤는데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빵집에 한 청년이 매일같이 와서 식빵을 하나 사가는데 가장 싼 빵을 사가는 아무것도 들었지 않는 그냥 거친 그냥 빵 밀가루만 있는 그런 식빵을 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빼빼 말랐고 손이 아주 야위었고 얼굴이 창백하니까 빵집 아주머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항상 찾는 가장 싼 식빵 속에다가 최고급 버터를 잔뜩 넣어놨어요. 똑같은 겉모양이지만 속에는 정말 비싼 버터를 가득 넣어놓은 거죠. 그가 왔을 때 식빵을 찾으니까 그거를 내줬어요. 이 청년은 뭣도 모르고 사갔고요. 이 아주머니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내가 그 청년을 도와줬구나.
빨리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은 허벌 또 막 뛰어들어와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아주머니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뭐 한 거예요? 이거 식빵 달라니까 뭐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청년? 왜 그래? 나 이제 희망이 없어요. 나 망했어요. 왜 그러냐고. 아주머니 왜 식빵 달라니까 이상한 걸 주셨어요? 제가 몇 년 동안을 이 설계 공모전에 나가려고 정교하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가 이 모든 도면을 만들었는데 아마 목탄으로 작업한 것 같아요. 이 식빵으로 지우려고 했다가 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나는 망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가운데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정의를 외친다고 하고 나는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울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몇 사람 잡아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요. 그것이 형식주의고 그것이 교만함의 극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그 상대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내 어머니 집으로 가서 교훈을 받으리라. 교훈을 내게 말해주세요.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렇게 들어주는 사랑이길 바라요. 이해하고 존중이 여겨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받아들인 것이다 할 때가 뭐냐면 사랑은 포옹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포옹하는 것이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이 포옹한다는 거 이것은요 몸을 이렇게 안는 것도 포옹이지만 구호사전적으로 이 포옹은 넓은 아량으로 상대편을 품어주는 것이 포옹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가 나를 이렇게 안았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 좀 안아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를 안아줬으리라 이러면 되는데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왼팔로는 뭐 한다고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껴안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니 성경에 이런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육감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보세요. 사랑은요 전체를 아량으로 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고인다는 것은 너의 이성과 지성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너의 정신세계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나를 안는다는 것, 너의 가슴과 몸을 안는다는 것은 너의 정서와 감정과 그리고 너의 체온과 너의 인품과 너의 모든 걸 내가 그대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 전체를 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질되고 잘못된 방법의 사랑을 할 때는 뭐냐면 따지기 시작해요. 너 이런 이러면 넌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건 좋은데 넌 감정이 메말랐어. 너는 그게 문제야. 이거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할 때는요 상대편의 단점이 전부 다 장점으로 품고 싶은 걸로 바뀐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남들은 다 멍청하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순수하다 그래요. 남들은 다 저 사람 외골수라고 그러는데 주관이 뚜렷하다 그래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게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방귀 냄새도 향기롭게 느껴지는 게 사랑이죠. 사랑하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지성도 귀하게 여기는 거지. 넌 너무 차가워 이런 말 안 해줘. 이렇게 뜨거운 감정도 너 너무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 너 충동적이야 이런 말 안 하죠. 그것 전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신경질적인 거, 너무 반항적인 거, 너무 부정적인 시각까지 내가 다 품고 갈게. 내가 너 전체를 안고 갈 거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전체를 있는 것 그대로 품어주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불안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죠. 우리의 생각 좀 모자라는 거 아세요? 우리의 의지력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세요? 우리의 인격 너무나 위선적인 거 아세요?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4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뭘 기억하고 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죄성,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을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가 막 비틀거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올 때 그 사람은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돼지 우리에서 냄새 나는 작업을 하다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돌아올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 갈 때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하리라고 갔어요. 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막 뛰어와서 끌어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면서 그의 머리도 그의 가슴도 다 끌어안으면서 그 냄새도 다 음향하면서 내 아들의 향기로다, 내 아들이로다. 아니 아버지, 저 품꾼의 하나에 불과해. 품꾼 자격도 없어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그냥 내게는 내 아들일 뿐이야. 아니 아버지, 너무나 많은 재산을 탕진했는데요, 너무나 실패한 인생인데요, 너무나 초라한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죄인인데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냥 한 가지로 통일돼. 전체가 사랑스러운 아들이지, 너가 경제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너 인격이 모아놨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가 창기들과 놀아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품고 가는 거예요. 큰 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나쁜 놈을 왜 품어주냐고, 쫓아내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 아들마저, 큰 아들마저도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니도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그렇게 감싸주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먼지님을 아셔요. 주님은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악함까지도 품어주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아니야, 너가 세 번 다울기 전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장들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요, 자기 춥다고 예수님 끌려가는데 불쬐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무슨 눈빛이었을까요? 눈이 마주쳤을 때 통곡하는 베드로. 베드로야, 걱정 마. 내가 미리 알고 있었잖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여전히는 내 제자야. 베드로는요, 통곡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배신자이고 추악한 줄은 몰랐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 사랑하잖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모닥불 피워놓고 부인했던 그 자리를 제외해놓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한마디 했어요. 베드로, 너 이 모닥불 보면 생각나는 거 없냐 이놈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사랑은 다 품는 거예요. 원수의 악함까지 품으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는 유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막 저주를 해요. 바리새인과 사위관들에 대해서. 그들은 영원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저주받아서 바리새인들은 희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놀랍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삶 잡아 죽이러 살기가 등등해갖고 예수를 대적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끌어안는 것이 가시채를 끌어안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너는 내 그릇이다.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힘들어도, 너는 내 원수같이 굴어도 너를 사랑한다. 그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돼.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가장 예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정립을 하고요, 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의 그 모든 실수와 죄악도 품었고 그가 고난당하는 모든 것 다 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가려가면서 따지면서 그것 때문에 시비 걸면서 자존심 세워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욕망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사랑은 상대편에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상대편이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을 그냥 감싸 안고 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랑은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포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렇게 품고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케이트 오그와 데이비드 오그 부부에게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게 돼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14주나 먼저 태어난 바람에 애들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거의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먹기 직전까지였어요. 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의사가 부부를 오라고 그랬고 빨리 오라고, 얘는 한 아이는 포기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울면서 의사님한테 우리 애 살려달라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의사님이 20분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호흡이 돌아오질 않아. 얘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차대찬 거예요. 심장이고 멈추기 직전이어서 마지막 작별 인사 하십시오. 이 엄마 아빠가 통곡을 하면서 애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안 된다고. 이미 이제 숨이 멈추니까 의사, 의료진들 다 나가라 그러고, 그 아내가, 여보, 내가 이렇게 얼음장같이 찬데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당신과 내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당신 외딸이 벗으라고 나도 외딸이 벗겠다고, 그리고 이 차가운 시체가 다 된 아이를 서로 이렇게 꼭 껴안고 안아줬어요. 마지막 가는 길 우리 품에서 보내자고, 우리의 체온으로 이 온 몸이라도 녹여 죽어서 보내자고, 그렇게 꼭 안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헉 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야.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놀래갖고 의사 선생님, 애가 살아났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너무 슬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가 숨을 쉬어요. 애가 심장도요. 아까 멈췄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애가 살았어요. 지금 5살이에요. 13일 날 영국의 신문에 텔레그래프에 이 내용이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생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궁속처럼 어머니의 품, 체온을 느끼게 하고 안아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들은 거의 호흡이 멎은 것처럼 기도를 그친 지 오래됐고요. 죄악에 새까맣게 죽어가고 타들었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 주님은 그 옛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나병 환자들과 창기와 세리들을 품어주시고 그들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미래가 있을 거고 다시 너가 숨을 쉴 거고 다시 심장이 박동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위대한 인물로 너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품고 있는 한 너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바라요.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절망한 젊은이들을 품고 가는 교회. 오갈 데 없고 버려져 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낙심하는 그 어떤 불의의 죄인들도 이곳에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인공들을 쓰임받고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고 치유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에 기도합시다. 그동안 여러분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또 주었습니까? 사랑한다는 게, 사랑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것인지를 몰랐다고. 그래서 용서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재기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살기 싫고 절망하는 그 마음, 오늘 주님이 아시기에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이죠.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끌어안고 포옹하고 너는 절대로 품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탄식소리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실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대하게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당하는 주님의 하나님, 이 시대가 복받은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주님한테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진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역사 젊은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회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여 이 시대를 품고 아픔을 치유하며 주의 사랑의 사자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